스트리머 잼미를 저격해 논란이 되었던 유튜버 뻐까가 약 6개월 만에 복귀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앞서 뻐까는 과거 안티 페미니즘을 앞세우며 트위치 TV 스트리머 잼미를 비난하는 영상을 여러 차례 올렸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잼미는 페미니스트가 아니다 라고 수차례 해명하고 눈물로 호소했으나 비난이 계속되자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했었습니다. 뻐까는 BJ 잼미의 극단적인 선택 이후 책임론에 휩싸였었고 논란 이후 마지막으로 올렸던 잼미님 관련 영상은 조회수가 600만회에 육박할 만큼 사람들의 비난 및 관심이 컸었습니다. 이에 방송을 중단했던 뻐까는 자숙에 들어간 지 6개월 만에 근황을 전했죠. 3일 뻐까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뵙습니다 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는데요. 해당 영상에서 뻐까는 많은 생각을 하며 집에 있었다라며 이번 기회에 크게 깨달은 건 제 채널이 너무 커졌다는 거다 라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 일개 댓글로 떠들 법한 얘기를 영상으로 떠들었는데 그게 조회수가 굉장히 잘 나왔다라며 터질 게 터졌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 유튜브 조회수가 높으면 좋은 거라지만 저는 부담이었다 라고 밝혔죠. 뻐까는 제 신상을 가렸더라도 부담을 느꼈다. 저는 그냥 방구석 시민이다. 앞으로는 최대한 정제한 영상을 올릴 것이라며 지난날을 반성하는 뉘앙스의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특정인의 사상에 대해 비꼬거나 왜곡된 시선을 전하지 않도록 하겠다 라고 약속했죠. 천천히 돌아오겠다는 그는 영상을 예전만큼 자주 올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시는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겠다 라고 말했죠. 이에 네티즌들은 원래 쉰다고 할 때부터 6개월 만에 돌아올 줄 알았다. 타이밍이 너무 기가 막힌데 뻐까도 못 참는 6개월의 법칙, 어차피 돌아올 줄 알았다, 잘 활동해달라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